자, 새로운 지역이 열렸고 테일러에 또 옷이 추가돼요. 한번 확인해보러 가자. 오, 어이, 용현, 자네가 무사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자네가 클리어한 지역은 데빌랜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준비. 앞으로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데빌랜드로 향하고 하고 싶네만. 컬킹 왕이 자네를 호출했다네. 임금님의 호출을 직접 받다니. 역시 대단하다 용현. 예를 갖춰 행동하도록. 진짜 웃겨. 진짜 무슨 무한조절 무한도전 쫄쫄이 타이즈도 아니고. 오, 그대가 용현. 지금은 걸킹. 이곳 드레스 왕국의 왕이도다. 그리고 여기는 짐의 딸 프리엘 공주입니다. 자, 프리엘. 아니 괜찮은데 난? 예쁜데? 아니 물론 쩔은 복장으로 24시간 있으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가엾은 공주여. 어떻게든 해서 벗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불일이 이렇게 되어 왕국 전체는 슬픔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은 먼데기를 주저하게 되었으니 마을도 활기를 잃고 말았도다. 이거야말로 왕국의 위기. 짐은 전설의 토템 용사가 나치 나타나 분명 이 왕국을 구해줄 거라 믿고 있느니라. 실은 그 도템 용사에 관한 건데 그 전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닐지니 도템 용사가 더 고된 신화를 뛰어넘었을 때 영원한 평화와 멋이 찾아온다는 것이도다. 짐은 그대야말로 이 왕국을 이끌 도템 용사라 생각하노라. 부디 데빌랜드에서의 시련에 도전하여 이 왕국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주길 바라노라. 포상은? 오! 그 정직한 마음씨 이미 용사의 인품을 갖추었도다. 뭔 헛소리. 아,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물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더 고된 시련은 각 지역의 수호자를 쓰러뜨려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니라.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특별 임무라 칭할지어다. 아, 이게 좀 더 고난이도 임무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건가 보다. 자, 수호자를 쓰러뜨린 지역의 특별 임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쪽팔리나 보다. 가엾은 공주여. 공주를 구해준 자에게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선물을 하사할지니 부동산 주세요. 그대에게 그 선물을 건네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날이길 바라노라. 그냥 부동산 주시면 되는데. 딴 단 하나뿐인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땅이면 돼. 아니면 이 국가의 채권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갑질 좀 해보게. 뭐 소리야. 오, 용현. 특별 임무에 대해서는 임금께 들었다. 자네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다. 지금부터는 더 위험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요즘 닌텐도 게임은 진짜 기본적인 베이스 말고도 파고들 요소도 그리 게임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좋긴 하는데 플레이 타임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왕 샀는데 안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어서. 아, 너였군. 올백경에게 얘긴 들었다. 느낌있게 좋다고. 에이? 그보다 네가 가진 그거. 그거 말이야. 레이디 소재 아닌가? 그렇다는 건 넌 그 커다란 짐승을 쓰려다녔다는 소리? 사실 마녀는 얘기가 길어질 텐데 내 얘기를 듣고 싶니? 안 들어. 마녀는 레이디가 이름인데 사실 우리 언니야. 야,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토벌대를 돕는 척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레이디를 돕고 싶은 게 내 진심이지. 그래서 난 레이디를 구해줄 용사를 내내 찾고 있었다. 레이디 소재를 입수한 너라면 그것을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이름도 레이디 원피스. 이 옷을 입고 공주에게 가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레이디를 쓰러뜨릴 필요가 없어지지. 그러기 위해 너도 최대한 서포트하겠다. 레이디에 대한 일은 도와주는 거지? 됐어. 됐다니. 아, 알겠다는 소리군. 뭐 헛소리야. 지금 애매하게 대답할 때가 아니다. 레이디 원피스의 재료는 굉장히 희귀한 재료라 거의 포기한 상태다. 아니 이럴 거면 묻지를 말란 말이지. 항상 닌텐도 게임할 때, 요즘 닌텐도 게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지만 너라면
레이디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날도 멀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은 레이디 소재도 잘 부탁한다. 그래, 카탈로드에 옷을 추가해두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패션에 신경 쓰도록. 한번 볼까요? 만들 수 있는 옷들이 상당히 많아. 아, 이게 이거 만들 때 럭키 파자마. 때때로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럭키 옷. 고마이 눈알이라.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아, 이거 다 몰라면 꽤 걸리겠다, 진짜. 잘, 이게 또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자, 일단 저장을 좀 하자. 자, 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 3총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던전을 깼었는데, 자, 이제 좋아. 한번 이 게임 멀티플레이어라고 나온 게임이니까 사실 자, 멀티도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뭐 그 일요일이고 이게 설 연휴가 끼어있긴 하지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점원 모양이구먼. 제가 알기로 이게 서버를 국내 서버로 따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동료를 모집해 데빌랜드로 떠나 모험을 떠나는 동신의 방. 나는 자네와 같은 용사들을 데빌랜드로 배웅해주는 안내원이라네. 이것은 트라이포스, 데빌랜드와 통하는 유일한 입구라네. 세 명의 용사가 모였을 때 트라이포스의 힘이 해방되어 자네와 같은 용사들을 데빌랜드로 이끌어준다네. 혼자 힘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네. 우선은 통신으로 동료를 모아야 하네. 데빌랜드로 떠날 각오가 되었다면 내게 말을 걸게나. 그래, 자네에게 용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네. 인터넷 통신에서는 자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게야. 하지만 자네 욕심을 버리고 다른 용사를 도와 그 코스를 함께 클리어했을 때 자네에게는 용사 포인트가 주어지지. 로컬 통신과 다운로드 플레이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네. 이 용사 포인트가 높은 용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네. 자세한 내용은 왼쪽 위에 있는 교육 담당이나 마을의 노점상에게 물어보게나. 미안. 늙은이들은 말이 길어지는 법이라네. 데빌랜드에 가고 싶은 미 근질근질해 죽겠지. 데빌랜드는 3인 1조로 가야 한다네. 어떤 방법으로 동료를 모을 텐가? 자, 이게 로컬 통신이 같은 근처에 있는 게임 갖고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모으는 거고, 인터넷 통신이 아마 그 인터넷 사용해가지고 통신에서 플레이 멀티플레이어들 모으는 거고, 이 다운로드 플레이가 게임이 없어도 그걸 거예요. 기기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그게 소프트웨어 하나로 3명까지 그런 식일 거야 아마. 하지만 일단 저는 주변에 3DS를 가지거나 이 게임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인터넷 통신을 사용해보자. 인터넷 통신으로 동료를 모을 생각이구먼. 어떤 동료가 자네 타입인가? 없어. 자, 낯선 용사. 그래, 나는 친구가 적다. 자, 새로운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지역이 한꺼번에 4개가 열리는 거야. 3개가 더 열리는 거야. 자, 상림 지역의 특별 임무. 이게 아마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임무겠죠?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자, 일단 수원 지역 한번 감수. 자네의 망가짐을 알려주게나. 이게 아마 느긋하게가 그 천천히 플레이하는 거고 빠르게가 숙련자겠죠. 이 성향 스타일로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걸 거야. 자, 과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겁나 반갑다. 겁나 반가워.
봐주세요 한 명. 아 뭐야? 오오오 왔어 왔어. 가자. 오케이. 자 설마 물의 신전 걸리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헉! 저 얼마나 이게 진짜 멀티를 하냐 안 하냐가 진짜 꿀잼과 엄청 차이가 난 그러니까 재미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트를 공유하는구나. 어, 뭐야? 그래 이거 갖고 가야지. 한 명이 이거 안 먹었었구나. 한 명이 굉장히 던전에 빠삭한 분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이거 이걸로 아이크 그걸 표현할 수 있죠. 좋아. 아 어디가? 좋아 호수의 비밀 요새 두 번째. 아이고. 자 이거 YK로 사진 찍을 수 있죠. 아유 개판이야 개판. 완전 개판. 자 이렇게 해서 열고 자 들어가자. 아 이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야 잠깐 야 오케이 오케이. 하트 먹어 하트 먹어 하트 먹어 하트 먹어.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러자 하트도 먹고. 그렇지 그렇지. 역시 그 온라인 멀티게임은 치팅 같은 거 하게 두면 안 돼.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 솔직히.
감정 표현에. 진짜 이런 멀티게임 진짜 막 음성 지원 막 이렇게 하고 막 채팅 지원하면은 막 진짜 싸운다니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게 싸우게. 자, 이거 폭탄 가지고 뭐 어떻게, 아, 이거 던져가지고. 오케이. 잘 왔어. 아! 아. 자. 갑시다. 그렇지. 호잇. 자. 잡고, 먹고. 나 하트를 획득을 하자. 피를 채워줘야지. 역할 분담을 잘해야죠. 아! 와!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야! 또! 아, 야, 잠깐, 이거. 이걸로 안 돼. 쳐! 때려! 아슬아슬했다. 핫! 자! 난 이걸 택하겠어. 오이! 자, 이거! 자, 담수미역을 획득했다. 이게 사진 찍은 건 이렇게 나오죠? 뭐 하나 보다. 없어, 용건. 가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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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키가.
자, 또 룰레타이. 아, 어 잠깐, 이 물의 신전 지역이면은 지금 내가 각인 좀 아, 원래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하기야 뭐 저 사람 도와주면 또 용사리 포인트인가? 얻을 수 있다니까. 이거 뭐 자, 아무튼 진행을 해보죠. 왜 암샷을 획득. 던져줘. 야 온다. 야 내려놔 좀. 내려. 자 이렇게. 무찌다. 무쳐 무쳐. 이것도 시간의 오칼이나 물의 신전처럼 그거구나. 가야 돼. 아 이제 이거 얻어가지고 이럴 때 너무 미쳐. 엄지 척쳐. 자, 저거하고 또 싸워야 되나 본데. 맞네. 링크! 아, 왜 던져? 자. 아, 링크. 자,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던져. 던지라고. 하고 난 후에 이제 잡아줘야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물기둥으로 해서 땡기는 거. 어이 멀티하니까 정신이 없네 근데. 재밌는데 정신이 없어. 아야! 내 던져 제발. 야 뭐해 던져줘. 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지.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 그건 것 같다.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가고 나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빨간 친구가 던전 위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야! 야! 뭐야? 조판대야가. 빰빠라바바. 한 사람이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자! 빰빠라바바. 같이 가는. 일단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잠깐 다시 그렇지. 아예. 아, 그리고 내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땡겨가지고 물 내리고. 클라스. 자, 보스인가? 제가 물의 신전 보스인가 보네요. 자, 워트.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샷으로도 잡히네. 그렇다면